처녀 때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또 생각외로 아버님께서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예비당 가면 안 된다고 워낙 강력하게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다 순종했습니다. 이월분 집사님이 우리 심리에게 같이 나가자 이렇게 집을 짓려면은 기소와 기둥이 튼튼해야 된다고 잘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려서 엄마 못된 신앙으로는 살았어도 또 결혼해서 가정을 내가 가져서 두 아이의 또 손주가 넷이나 할머니가 됐습니다. 그런데 제가 집은 지었는데 기둥하고 기소가 이렇게 조금 잘못됐다는 거를 우리 목사님 통해서 깨닫게 됐고요. 감사 생활을 하게 된 계기는 하루에 1,000원씩을 바치하다 왔다는 마음에 결혼할 때 어머니가 사주신 가방에다가 매일매일 1,000원씩 감사 생활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머니가 결혼할 때 신앙 생활 잘하라고 사주신 가방이었거든요. 그 여지까지 이렇게 귀한 어머니에게 보물 선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1,000원씩 감사 생활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돈을 나 자란 교회에다가 1년에 한 번씩 석유를 5도라무씩 18년을 넣어드렸고요. 또 1년에 3번씩 그 돈으로 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추수감사절날 5군데 식사 고기를 내가 다 넣어드리는 거예요. 소고기로 5분씩 총 이동 노인정 경로당은 제가 지금 24년이 됐습니다. 그런데 일주일에 소고기 한 번 돼지고기 두 번은 제가 24년 동안 장사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.